털면 다 날아가요. 묻힌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신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정말 많았던 눈썹 그리기 3탄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미 눈썹 관련된 영상이 두 개나 있어요. 1탄, 2탄, 오늘 보여드릴 3탄까지 꿀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눈썹 스타일을 썸네일에서 확인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고급스럽지만 자연스러운 그런 스타일의 눈썹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아래다가 타임라인 적어둘 거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더 좋겠죠? 눈썹을 그리기 전에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눈썹 결 방향인데요. 모든 분들에게 이 결 방향은 비슷하게 해당이 돼요. 앞머리는 위쪽 수직에 가깝게 세워져 있고 점점 중간에 갈수록 눕는 방향이었다가 꼬리 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자라는 방향이 돼요. 이 눈썹 결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눈썹 색을 채울 때 눈썹이 난 결 방향대로 채워주지 않으면 이미 있는 눈썹모가 방지턱 같은 역할로 그 내용물을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엉뚱한 이런 부분에 제품이 뭉치게 돼요. 눈썹 결 방향대로만 채워줘도 기본적으로 뭉치지 않는 눈썹을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준비 도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펜슬 하나만 있어도 혹은 섀도우 하나만 있어도 눈썹을 그리기가 가능한데요. 이미 1탄과 2탄에서 펜슬로만 그리는 스킬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눈썹을 연출할 수 있도록 섀도우와 같이 병행을 할 거예요. 섀도우는 자신의 머리카락 컬러와 비슷한 컬러면은 더 좋고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컬러가 이 팔레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팔레트를 준비를 했는데 굳이 팔레트를 준비하시지 않아도 돼요. 개별 섀도우를 자기 헤어 컬러와 잘 맞는 제품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 컬러와 비슷한 펜슬을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브러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이브로우 브러쉬를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아이브로우 브러쉬의 좀 특징적인 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눈썹 컬러 채우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게 없어도 이런 총알 모양의 브러쉬나 이렇게 납작하게 뚱뚱한 브러쉬를 준비해주셔도 좋아요. 다만 이렇게 짧고 뚱뚱한 총알 브러쉬나 섀도우 베이스를 깔아주기에 좋은 그런 넓은 섀도우 브러쉬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총알 브러쉬도 바를만 하긴 하지만 좀 짧아서 여러 번 덧칠을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브러쉬는 딱 봐도 눈썹 영역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눈썹이 이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으면 정말 편한 제품인데요. 요 컨실러 펜슬이에요. 저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머스트해브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원래 발랐던 베이스를 컨실러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라인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처럼 다시 베이스를 묻혀서 막 이런 과정이 귀찮다 하시면 요거를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눈썹의 핵심은 바로 섀도우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예요. 사실 펜슬로도 충분히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긴 하지만 섀도우가 주는 그 뭉근하게 부드러운 파스텔 같은 그런 음영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섀도우로 할 때는 이 부드러운 음영이 정말 쉽게 가능해집니다. 농도 조절만 잘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저는 이 아이브로우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제일 보편적인 브러쉬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어떤 브러쉬든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브러쉬에 섀도우를 적당량 묻혀서 여기서 주의할 점. 이렇게 섀도우를 묻혔어요. 이거를 이렇게 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털면 다 날아가요. 묻힌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신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브러쉬에 톡톡 묻혀서 저는 이런 거울면을 자주 애용을 하는데 이런 거울면에다가 톡톡톡
톡톡톡 쳐주시면 너무 많은 양이 묻었던 건 이쪽에 털리고 이렇게 톡톡톡톡 하는 동안 브러쉬 안에 고루고루 묻혀지거든요. 그래서 적당량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는 거울을 더럽히기 싫어 하시는 분은 이렇게 손바닥에 살살살 덜어주셔도 돼요. 자, 요 정도 묻힌 상태에서 눈썹 음영을 잡아줍니다. 처음에는 넓게 넓게 내 눈썹결 방향대로 살살살살 음영을 채워주고, 여기서 저처럼 숱이 얼룩덜룩한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은 베이스를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큰 틀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요 잔량으로 눈썹 윗면이나 눈썹 앞머리 그리고 꼬리 부분을 다듬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1차 단계는 마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은 섀도우로 이런 얇은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빈 곳을 채워주면서 그냥 눈썹 모양을 그대로 완성을 해버리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많이 해보시고 테크닉이 좀 생기신 후에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여기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요 펜슬을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눈썹에 정확한 윤곽이 드러나게 돼요. 이제부터 모양을 다듬어주면서 빈 곳도 같이 메워주는 과정을 할 겁니다. 음영을 주면서는 대칭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칭을 맞춰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거울을 정면에다 두고 아랫부분부터 대칭을 맞춰주세요. 윗부분을 먼저 잡는 것보다 아랫면을 먼저 잡는 게 대칭 잡기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아랫면을 조금 다듬어줬으면 빈 곳이나 조금 더 진해져야 할 부분들을 펜슬을 이용해서 눈썹결 방향대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아랫면과 윗면을 선으로 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펜슬로 빈 곳을 채우는 과정에서 모양도 같이 다듬을 건데, 그 모양을 다듬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로로 그리지 않고 눈썹결 방향대로 펜슬을 세워서 한올 한올 심는다는 느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배우들이 보면 윗눈썹을 다듬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랫면은 다듬으면 깔끔해지는데 윗면까지 다듬어버리면 자연스러움은 잃게 돼요.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펜슬을 세워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꼬리를 그려줄 건데요. 꼬리가 정말 중요한 게 거울을 이 방향대로 보고 그리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이 옆면의 눈썹만 보고 그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짝짝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면에서 봤을 때 내 맘에 들지 않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뭐든지 정면을 기준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눈썹 꼬리도 거울을 정면으로 보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눈썹 꼬리도 선으로 딱딱 끝내서 채우는 게 아니라 눈썹결 방향에 맞춰서 슥슥슥 부드럽게 그어주신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펜슬이나 원래 사용하셨던 베이스로 눈썹 모양을 정리해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꼬리 부분이 정면만 보고 그리다 보면 이렇게 봤을 때 막 세겹으로 돼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옆을 보시고 그때 수정해주시면 돼요. 정면에서 옆면에서 둘 다 이상해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과정들이 어느 정도 손에 익으시면 요렇게 수정하는 과정도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눈썹 그리는 방법 3탄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밑에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